안녕하십니까. 라이카고네 김희덕 선생님입니다. Chapter 25, 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1. Early the next morning. 그 다음날 아침 일찍, Huck knocked on the door of Mr. Jones's house and was warmly welcomed by him. Huck은 존스 씨의 문을 두드렸고, 노크했고, 그리고 그는 그에게서, 그러니까 Mr. Jones 씨에게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번. He wasn't usually welcomed like that in people's homes. Huck은 또는 그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의 집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또는 않았습니다. 되죠? 3번. I got scared when I heard a gunshot last night and ran away. 나는 어젯밤에 총성을 듣고 겁이 나서 도망갔어요. 라는 거죠. 4번. Nobody got hurt.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But when they ran away, they left their bag behind.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도망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가방을 놔두고 갔어. 5번. I sent one of the boys back to town to get the police. 나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그러니까 자신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아이들 중에 한 명을 경찰관을 부르기 위해서 마을로 보냈다. And there are about 20 men looking for those two right now. 그리고 지금 그 둘을 찾기 위해서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 되겠죠? 또는 뭐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들을 지금 찾고 있다. 되겠죠? 6번. I thought they had robbed the hotel. 나는 그들이 호텔을 강도질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또는 뭐 호텔을 턴 것으로 생각했어요. So I followed them. 그래서 나는 그들을 쫓아갔어요. To Cardiff Hill. Cardiff 언덕으로. To see what they were doing.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보러. Then the old man started talking about hurting Mrs. Douglas. 그러자 그 늙은이가 더글라스 여사님을 다치게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7번. He said he would punish Judge Douglas for beating him in public. 그러면 beating him in public 하면 공공장소 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때렸다는 얘기죠. 더글라스 판사님이. But Judge Douglas died. 하, 이거는 번역하기 좀 복잡한 문장이네요. 그는 말했습니다. 더글라스 판사님이 그를 사람들 앞에서 때린 것 때문에 벌을 주고 싶지만 판사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글라스 여사님을 괴롭히려는 거죠. 8번. I will tell the police who he is. 내가 경찰들에게 또는 경찰에게 그가 누군지 이야기하겠다. But I won't tell them who told me.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누가 나에게 말했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9번. Just as they were finishing breakfast. 여기서 as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러면 아침 식사를 끝낼 때라는 거죠.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A knock는 이제 노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에 노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just as they 하면은 그들이 뭐뭐를 하자마자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as는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Huck wasn't feeling very well. Huck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는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25번에는 꽤 어려운 구조의 문장들이 많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잘 배워두시고, 번역도 정확하게 적으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좀 까다롭다 싶은 문장들은 선생님에게 꼭 확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